뒤쪽에 있기 때문에 매직과 함께! 매직과 함께! 아, 이게 저그 타격이죠, 타격이. 아, 너무 허무하게 속았습니다, 이철민 선수가. 조금이나 완성됐습니다. 두 개 완성됐으면 깨지고 나머지 하나 남고, 하나 남고. 옛날 전략이라서 그래요. 옛날 전략이라서 이철민 선수가 요즘 같은 경우는 더블을 그냥 해버리지. 요즘 같은 경우는 더블을 그냥 해버리지. 이런 식으로 속이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충원 선수가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거! 그렇죠. 옛날 거를 꺼낼 줄 안다라는 그런 정신 자체가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물론 이철민 선수에게도 안타까운 좀 수비를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 예. 그래도 이런 전략을 가지고 2등을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 자체도 오충훈 선수에게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예. 예. 이전에 전상우 선수가 또 파이썬에서의 대저우전 아카데미까지 짓는 빌드를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예. 또 같은 팀인 오충훈 선수는 확실히 예, 글쎄요. 그런 빌드를 들고 올 가능성을 생각을 했어야 맞지 않나 싶은데. 예. 자, 파이브 다수가 쳐집니다. 자, 초반 공격에서 이철민 선수 약간 휘청거리는 모습. 네. 자, 커맨드 가지고 있는 오충훈. 그래서 이 뭐 저글링으로 웬만하면은 좀 찔러서 상대방을 찌를 수 있다면은 찌르는 판단이 좋을 텐데 이철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미 파이어벳이 눈에 많이 보이고 하니까 네. 좀 과감하게 찌르는 판단을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은데요. 빈틈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네. 자리만 잡고 네. 있어도 이제는 오충훈 선수가 자리만 잡고 앞마당만 충실하게 돌리고 3배럭 완성시킨 이후에 이제 엔지니어링 베이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이제 패토리 뭐 이런 식으로 탈크만 밟아도 되거든요. 드론 타격을 줬기 때문에 저그 입장에서 정말 가장 허무한 경우가 앞마당 뚫려서 주는 경우거든요. 네. 지금 좀 이철민 선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빈틈 많아요. 고민이 많은데 테란 병력은 우측으로 지금 내려갔거든요. 안 돌아오고 본인의 예. 생산된 병력을 막자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과감한 판단을 했고 이철민 네. 선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예. 그래도 본진에 들어오는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예. 자, 바로 갑니다. 이거 지금 있는 거 보이죠? 입구 돌파 가능한 병력이거든요. 그냥 네. 하나 스팀 넣고 그냥 입구 돌파하거나 뭐 이래도 되는 병력이라서 둘 예 매딕이 내기죠. 매딕이 내기 무시하고 올라가겠다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매딕이 내기면 입구 돌파 가능하죠. 드론이 바로 나온다. 저는 드론이 다칩니다. 드론이 올라갔어. 매딕 하나 예 매딕 둘의 힐을 받는 뭐 파이어맷 한 기는 드론 싹 쓸고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미네랄 끼고 들어가 버리면은 진짜 본질에서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파이어가 올라가서 스파이어가 올라갔기 때문에 얼른 미네랄 모아서 뮤탈리스크 다수를 띄워야 되거든요. 지금 본질에 머물러있는 파이벳 하나와 예. 매직 예. 둘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면은 참 답이 없죠. 저렇게 꼭 껴안고 있으면은 저글링으로 저것을 풀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사이에 앞마다 뭐가 좀 오긴 왔었나 본데 예. 전혀 지금 건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남의 집이 돼버렸어요. 이 본진에서 라바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은 뭐 하나가 에그로 됐습니다만 계속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드론을 유닛을 뽑아야 되는 타이밍에 드론을 잃었기 때문에 드론 보충하느라고 유닛을 뽑을 만한 시간 자체도 좀 늦어요. 코베러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네, 이제 뮤타리스크 라우스가 숫자적으로 네. 두려움이 될 만한 정도는 아니고요. 네, 지금은 힘들어요. 네. 경기는 이미 굉장히 많이 기울었습니다. 네. 오충훈 선수가 그냥 꼬매라면서 유닛만, 그러니까 바이오닉 부대만 계속 뽑아서 한 두 부대 반 되면 여기 들이받고 두 부대 반 되면 또 들이받고 그래도 사실 이철민 선수가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뮤탈리스크 모이는 시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 레어까지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는 오충훈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오늘은 있는데, 오늘 뭐 알고는 있는데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 이철민 네. 선수 왜 그렇게 완벽하게 속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더블 커맨드를 할 거라고 확신을 해버렸을까. 그렇죠.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있었으면 그 경기에서는 말씀대로 뭐, 예,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도 다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예. 경기를 준비하다 보면은 결국 많은 경기가 이 파이썬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 그리고 오충훈 선수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예. 그럼 많이 그 사용하는 전략에 토를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뮤타가 집을 비웠습니다. 이 지킬 수 있는 거 성권 두 개 이제 하나 본진 위로 다시 올라가 버리는 드론 이리저리 대피하는 거 바쁩니다. 돌아오는 뮤타리스크 저거 이제 한 번에 다 접습니다만
위에 있던 메딕들이 내려와서 합류를 하나요? 네, 이 명령을 잘 잡아먹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네. 자신이 2분 데미지를 생각하면은 이런 플레이가 한 3번은 더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또 출발했죠. 중간 지점에서 메딕들과 마주칠 것 같습니다. 합류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상황이고요. 네, 마중 나오로 오는가 4시였기 때문에. 네. 근데 뮤탈리스크 숫자가 지금 뭐 한 부대 넘는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라 예, 여전히 힘들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서 들이받고 나오면 들이받고 예. 게다가 지금 계속 데미지가 누적되다 보니까 아까는 성클이 막 두 개, 세 개 이렇게 들어줬는데 예. 이제는 성클이 하나가 지금 지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도 충원 용력 끊어주면서 성큼, 콜론이 완성되는 시간 벌고 게다가 적은힘 충원하는 시간 벌고 하는 예. 이런 노력은 굉장히 좋지만 결정적으로 테란의 본진이라든가 앞마당 쪽, 즉 자원줄에 타격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원천을 끊지를 예. 못하고 있다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모님 계속해서 공이랑 빠져버렸어요.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 기대해! 지즈! 오충원 선수! 양 때리고 왔네요. 오충원 선수 생애 처음 진출할 뿐더러 박태민 박수 없는 보이기 확대가 되지. 다섯 번째 MS기타는 국기원에 투자되고 23번째 MS의 진출자. 자, 테란9의 13번째 출자가 되는 오충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충원 선수로서는 처음 진짜 이번 2007년도 하반기는 나의 그런 시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시원하게 쓰고 올린 것은 바로 오충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충원 선수 이 경기에서 윤혁현 선수를 상대로 그리고 경기 승자들에서 이천민 선수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 보이면서 바로 다른 선수를 다 물리치고 세 번째 자리에 자기 힘을 딱 정박해냅니다. 자, 이천민 선수는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이천민 선수의 상대는 과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병민 선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윤혁태 선수가 될 것인지 잠시 후에 패자전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